네, 이번에는 루피와 알비다의 점수를 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판정을 결과를 보여주는 문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새 스프라이트 삭제해서 뒤로 다시 되돌릴게요. 텍스트를 선택해줘요. T자 모양이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십자 안에 있는, 그림판에 있는 십자를 중심으로 왼쪽에 클릭해주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글은 입력이 안 돼서 영어로 할 거예요. 먼저 이겼을 때, 원을 넣어줘요. 그리고 위에 모양이 승이라고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모양이 있는 새로운 모양에서 모양 세로 그리기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로스트라고 쳐줘요. 모양에서 패라고 입력을 해줘요.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드로우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번에는 우승부라고 해줘요. 그러면 승패와 무승부가 완성되었어요. 스크립트 이름은 오른쪽 스크립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결과하고 넣어줘요. 네, 그럼 결과 스프라이트가 완성되었어요. 다시 결과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가운데 올려주고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게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블록을 눌러서 보이기 숨기기로 해야겠죠. 숨기기로 하면 초록색 깃발을 눌렀을 때 네, 보이지 않죠. 그리고 멈출게요. 이번에는 점수를 계산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 확인하는 점수 스크립트죠. 네. 스크립트에서 이벤트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하나 더 가져오고요. 그리고 제어. 제어에 간 다음에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요. 네.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블럭을 가져오죠. 연산에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을 때 블럭을 가져오고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블럭 안에 넣어줘요. 그리고 데이터로 가요. 왼쪽에 아직 이름이 조로 점수로 되어 있네요. 네. 조로 점수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변수 이름 수정하기로 해요. 여기서 우리는 알비다 점수로 해줘요. 그러면 알비다 점수로 바뀌었네요. 알비다 점수를 왼쪽에 넣어주고 루피 점수를 오른쪽에 넣어줘요. 루피 점수가 높다면 이라는 블록이 되었죠. 그리고 이벤트에서 아래쪽에 있는 방송하기 블록을 가져와요. 메시지를 선택해주고 새 메시지를 작성해 줄 거예요. 새 메시지를 승이라고 넣어줘요. 그러면 만약
루피의 점수가 알비다 점수보다 높을 경우에 승이라고 방송하기 블럭이 완성되었어요.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블록을 무한반복하기 안에 넣어주고요. 루피가 이겨야겠죠? 네. 루피가 이겼을 때는 결과에서 승을 받았을 때, 아래에 있는 승을 받았을 때 블록을 가져와요. 그리고 형태에 가서 모양을 무엇으로 바꾸기 라는 블록을 안에 넣어주고, 지금 무승부로 되어 있는데 무승부를 승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승이라고 방송을 하면 승을 받았을 때 모양을 승으로 바꾸기, 즉 이 모양을 보여주게 되겠죠. 네. 한번 결과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루피가 이겨야 되는데 시간을 잠시 줄일게요. 시간을 10으로 줄이고 알비다의 방망이는 움직이지 않도록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루피 점수가 올라가죠. 알비다는 올라가지 않고요. 네.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를 빠뜨렸네요. 원 결과의 스프라이트를 다시 한번 눌려주고 승을 받았을 때 모양을 승으로 바꾸기에서 보이기 블록, 형태에 있는 보이기 블록을 넣어줘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원이 나오긴 하네요. 네. 숨기기 해야 되는데, 네. 시작하면 숨겨지죠? 아! 시간이 끝났을 때 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멈추고, 우리는 30초 후에 이 점수를, 이 표시를, 결과 표시를 보여주길 원하니까 30초 후에 나타나게 할게요. 제어에 가서 만약 무엇이라면 블록을 가져오고요. 연산에서 부등호 블록을 안에 넣어줘요. 데이터에서 시간을 넣어주고 앞에는, 뒤에는 30초인데 지금 제가 먼저 빨리 확인을 하려고 10초로 했죠. 그러면 10초에 보여주기로 해요. 10초에 보여주기로. 그리고 무한반복하기 안에 넣어주면 10초가 되었을 때 루피의 점수가 알비다 점수보다 높을 때 승을 방송하고, 승을 받았을 때 모양을, 이 모양, 결과를 이것으로 보여주는 스크립트가 완성되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깃발을 누르고 루피의 점수가 지금 높은 상태죠? 안 보이지? 보이기를 승을 받았을 때 위로 올려볼게요. 다시 10이 되었을 때 시간에, 여기에 있는 시간의 모두 멈추기가 먼저 실행이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모두 멈추기 시간을 약간의
시간 간격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루피를 선택해줘요. 루피를 선택한 다음에 제어에 가요. 제어에 가고 처음에 있는 1초 기다리기 블럭을 모두 멈추기 앞에 넣어줘요. 그리고 1초는 아니고 0.1초로 바꿔줄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초록색 빛바를 누르고 스페이스로 네, 이번엔 제대로 나오네요. 네, 이겼다는 표시가 나오고 네, 게임은 모두 멈추고 네, 10초가 되었을 때요. 네. 다음번에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졌을 때, 무승부 됐을 때를 보여줄 거예요.